카페 골목 같은 데 가다가 이 노래가 나오는 카페가 있으면 나는 여기를 갈 것 같은. 두 번째는 누군가요? 아, 에너지 냈어. 두 번째는 누군가요? 작년에 첫 EP를 내고 올해 민다라는 친구와 공동 EP 바닐라라는 앨범을 내게 되었습니다. 페이스다운이라는 곡이랑 페이백이라는 두 곡을 보냈는데 누리코가 픽한 이제 페이스다운을 한번 들어보는 걸로. 여기서 소름이 돋더라고. 작은 방에 문을 닫고 생활하는 길 가다 나 멈출 것 같아. 막 그랬어 나는. 막 카페 골목 같은 데 가다가 이 노래가 나오는 카페가 있으면 나는 여기를 갈 것 같은. 보니까 이 민다라는 분은 프로듀서 겸 믹스 마스터 엔지니어인 것 같아.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의 노래 트랙이라기보다는 연주 트랙에 어느 정도 가까운. 그렇네. 되게 재지한 그런 바이브가 있네. 여기 지금 이 저 림 네. 뭐야 이거 오버헤드 이것도 스윙이고. 저 이제 개인적으로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제 그 생각이 났어요. 소울스케이프의 Love Is Your Song. 아. 뭐 요 아까 형이 말씀한 요 사운드도 그렇고 요 사운드 심벌 사운드. 네. 그것도 그렇고 특히나 오프닝에서 정말 그냥 와 이렇게 만드는 반은 먹고 들어가는. 네. 맞아. 일단은 딱 비트 시작되자마자 오, 느낌 좋다라고 느껴지는 게 진짜 성공적인 창작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딱 안정감이 느껴지는 게 나도 지금 이 아예 민다라는 분 인스타 들어가 보니까 이분이 믹스 마스터 엔지니어도 하고 프로듀싱도 하는 걸로 봐서는 사운드에 대한 엄청 그 고민이 많았을 사람이고 그래서 이거 우리가 들었을 때 너무 안정감을 느끼고 좋게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아요. 채우는 것보다 이렇게 비우는 게 더 힘든데 이 사람들 그 진짜 비음의 미학을 너무 잘 알고 있어. 보컬이 이렇게 깔린 노래 좋고 하면 막 자기도 막 깔렁 부리고 막 들어가고 싶거든. 이렇게 MR 비워놓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진짜 용기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해. 그치. 이거는 페이백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. 네, 들어. 완전 재즈네. 메일 보낸 사람도 메일 보낸 사람인데 이 프로듀서 너무 궁금하다. 만나보고 싶어. 느낌상 100% 좀 음악을 전문적으로 배웠을 것 같아. 실용음악 전공이랄지. 맞아. 이런 건 진짜 막 밴드까지 막 라이브로 듣고 싶은.
일단 이 보컬이 담배는 안 피나 보다. 목소리가 되게 청명하네. 오 몰라요. 막 축구 그러니까. 선수 옛날에 막 담배 존나 피고 막 한 달에 두 갑 끝나면 그 사이에 담배 피고 막 그런 사람도 많으니까. 알고 보니까 하루에 두 갑 피고. 여기까지 들을게. 제가 좋아서 뽑아 맞지만 오늘 좋은 얘기 안 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를 얘기하자면 이건 이런 음악은 올라 냄새나는 치즈, 존나 쓴 와인 같아요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진짜 막 치즈 매니아들은 와 정말 맛있다 하는데 그냥 치즈를 가끔 먹는 사람들이 그걸 먹으면 이게 맛있는 거야?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잖아요. 이분들의 음악 지금의 형태로 대중들을 설득시키기엔 저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은 고민을 했으면 좋겠는데 뭐 장기하 씨 같은 경우도 그 가사에서 주는 임팩트를 어떻게 보면 절대 대중들하고 융합될 수 없을 것 같은 사운드를 완전히 다 설득시켜버렸잖아.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면 좋겠다. 이거에 좀 반론을 하자면 그런 치즈를 만드는 사람들은 이미 대중이 모두한테 맞추려고 그런 치즈를 만드는 게 아니다. 딱 그 매니아들을 위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명인, 뭐 치즈 명인들한테 모두 입맛에 맞춰주세요 하는 거는 우리가 신뢰일 수도 있다. 그러니까 이거는 좋으니까 할 수 있는 얘기인 거고 같은 마음이 이게 너무 좋으니까 이런 얘기도 주고받을 수 있는. 근데 나도 나 두 의견 다 당연히 공감하고 근데 이제 나도 어쨌든 음악을 만드는 입장에서 내가 들은 두 곡에서 국한돼서 얘기하자면은 이 컨셉은 어쨌든 그런 되게 스탠다드한 재즈의 형태를 빌려서 우리가 완전 이런 좀 클래식한 형태의 뭔가를 하자 해서 예를 들면 페이백 같은 경우도 처음에 심벌 나오는데 그걸 좀 더 쪼갰거든. 그러니까 실제 연주가 아닌 미디로 이제 작업을 한 거지. 그래서 거기 그런 데에서 좀 더 하이브리드한 면모를 보여줬는데 YS 블락이랑 똑같은 개념인 것 같아. 그러니까 이건 되게 스탠다드한 사운드여서 여기서 좀 더 뭐 그냥 떠오르는 대로 얘기하자면 막 트로이모아나 더 발전된 형태 뭐 예를 들면 던더캣이나 이런 사람들은 막 재즈나 펑크에서 이제 더 하이브리드한 거를 좀 보여주는 사람들이거든.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뭔가 더 이 사람들이 의지가 있고 원한다면은 그런 형태로 가면은 근데 사실 내가 지금 얘기한 두 아티스트도 사실 어떤 메인스트림 아티스트라기보단 그 사람들도 되게 자기네 음악 고집을 그치. 갖고 하는 거잖아. 아까 얘기한 것처럼 되게 막 쓴 와인 같은 걸 만드는 사람이잖아.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언스들한테 다가가는 게 아니라 그 어디언스들을 끌고 오려고 그치. 하는 거니까 어떤 메인스트림에 우리가 들어가겠어 이런 의도 자체는 좀 없는 것 같긴 해. 저도 사실 이 똑같은 생각을 했다가 요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기 보냈잖아. 더 많은 사람들한테 들려주고 싶단 말이잖아.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. 물론 당연히 선택사항입니다. 나도 일단은 너무 좋았고 여기서 나의 어떤 욕심을 추가하자면은 여기서 이렇게 꽈서 새롭네라는 그런 진짜 디테일한 작은 포인트 하나가 그 인상을 각인시켜주거든. 그러니까 마치 페이백이라는 노래에서 처음에 심벌로 시작될 때 박자 더 쪼개는 걸 듣고 내가 여기서 좀 새롭게 접근했네를 느끼는 것처럼 그런 게 있으면은 더 좋지 않을까. 왜냐면 이거 진짜 그냥 어떤 커피숍이나 뭐 우리가 뭐 고기 써는 레스토랑 같은 데 나오면은 진짜 여기 분위기 좋네 맞아요. 음악도 좋고 이러면서 듣겠지만 좋네요 방금. 남자 예를 든 거예요? 여자 예를 든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 여자 예를 든 거지. 깜짝 놀랐어. 그러니까 형이 얘기한 그런 조금 쉽고 그게 이펙트가 됐든 뭐가 됐든 참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이 나 EQ라고 생각하는데 그치. 맞아. 그래서 EQ는 그 DO2랑 또 특히 작업하는 것도 보면은 중간중간 그런 포인트를 진짜 긴장감을 쫙 주잖아. 듣는 내내 뭐 지루할 틈이 없는 맞아 그래서 뭐 그 정도 그냥 첨언해보고 근데 저는 이분들 진짜 뭐라도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저도 그랬어요 이분들 그냥 계속 이렇게 꾸준히 음악 하시면은 두 분 다 어떤 자리에서 자기들만의 영향을 구축할 만한 아티스트의 재량이 된다고 생각됩니다. 좋습니다.